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 구원 간증에 이어서 짧게나마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얻고 교회를 다녔던 저희 누님도 불신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형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누님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결혼 이후에 그 성로 집회 또는 복음 집회가 있으면 누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 누님,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잘 못하는데 귀한 손님이 오는데 오셔서 음식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누님이 오십니다. 누님이 오셔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요. 그 이후에 음식을 이제 강사님과 같이 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만 하면 누님이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야, 음식만 하고 상담을 안 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서 여러 차례 강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또 시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형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님이 그렇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하지만 제가 처음 사춘기 때 구원 받았을 때는 저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또 교회를 나간 사람들도 없었고요. 그러던 중 제 마음속에 참 눈물로 가족들을 기도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참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만나려면 새벽부터 일어나든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또 일에 지쳐 오신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한 어머님도 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상주 지역으로 모임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 대구에서 이 상주까지는 지금은 고속도로라서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렸던 거리입니다.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죠. 그러던 중 이제 어머니께서 아들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일을 잠시 쉬시고 저희 있는 상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첫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셔 버릴 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말씀은 아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은 며느리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단신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집사람과 아들과 제가 처음에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큰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가야 될지 또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어머니가 꿈꿨던 교회 모습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보는 앞에 눈물 흘리시지 않으셨지만 아마 따로 눈물도 흘리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위로한 차원에서 제가 깨를 냈습니다. 어떻게 깨를 냈냐면 그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김천교회로 어머님을 모셔갔습니다. 어머님에게는 김천교회에 목회하시는 분이 어머니가 저의 가정을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초청을 응하였기 때문에 같이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마지못해서 김천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어머님을 김천교회로 모셔갔냐면 김천교회가 그때 당시에
성도님들이 50여 분 이상 되었고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 정도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어머님에게 어머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 목회하는 이 교회 상주교회도 언젠가는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머님을 모셔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목회하셨던 형제님이 이제 어머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죠. 목회하셨던 형제님께서 저희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도와주려면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머님께서 그날 처음 평생 처음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100만원 주어줘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없어집니다. 좋은 신발 사주어도 여러 달 지나면 다 딸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구원 받으시면 이 아들 평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상담을 끝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곧이어서 이제 그 수요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그 수요 기도회는 짧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3355 모여서 형제 자매님들이 나누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도와주려면 제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구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머님이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조차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자매님들이 아멘 하면서 그 기도에 화답해 주셨고요. 그 집회가 끝나고 김천에서 상주로 오는 한 시간 동안 어머님이 제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너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좀 다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3일 동안 밤낮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제가 개척하자마자 곧바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상주로 가게 되었고요. 어머님이 4월쯤 오셨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상주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많은 시골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계셔서 복음 전할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시컷 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그런데 3개월 뒤에 저희 어머님이 상주교회에서 구원받은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밤낮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원에 관한 단어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마음껏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머니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야야, 댁으로 가야겠다. 왜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이 소식을 나만 알고 있었을 되겠느냐? 그러면서 어머니 대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겐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구 대명동 교회가 저희 집에서 30초 정도 가면 있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였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이 대구 대명동 교회를 스스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가셔서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침례까지 자원하셔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구원받은 자매가 되셔서 상주로 다시 오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저희 아버님이 이 어머님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대구 대명동 교회를 다니게 되셨고요.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권유와 또 저의 여러 권유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상담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일을 이 팔을 써가면서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팔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 뼈, 이 팔꿈치, 양 팔꿈치에 이 뼈가 부러져 있는 것 같다. 근데 뼈가 조각조각 나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도 팔을 계속해서 자유롭게 설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조각난 뼈를 제거하더라도 3년 정도 팔을 서게 되면 또 예전처럼 그렇게 팔을 설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3년밖에 팔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 3년 정도 팔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제가 팔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 마음이 결심하셨습니다. 저를 돕고자. 그래서 어머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있는 상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게를 얻으셔서 거기서 음식점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혼자서 교회를 나가셔야 되는데 아버님은 어머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아주 교회 생활이 낙이 되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계세요? 라고 하면 교회에 있다. 교회 가면은 또 음식도 잘 나오니까 교회 가는 것이 아버지의 낙이었고 또 집회가 끝날 쯤 되면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구원 받으시고 주님 앞에 계시다가 늘 이렇게 술을 오랫동안 드셔서 그 지병으로 인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버님이 병원에 1년 반 정도 생활을 하셨거든요. 폐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1년 반 정도 퇴원했다 입원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수요일, 목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 가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참 감사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게도 가장 큰 숙제는 몸이 불편한 형님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형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장애가 있었던 형님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복음 집회에 또는 여러 이렇게 형제님들과 상담을 붙였지만 형님은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믿을 때가 되면 믿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아들이지만 완강히 거부하는 아들에게 이 하나님을 더 이상 권유할 수 없었고 저 또한 형에게 이 복음을 전할 어떤 그런 방법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님 장례식 때 제가 장례에 참석하셨던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형제님들에게 복음만 전해주십시오. 저희 가족 중에 저희 매형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저희 형님 가족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에 복음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보통 보면 입간 예배 또 발인 예배 뭐 이렇게 그 교회 내에서 정해진 그런 예식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족들은 교회장이 어떻게 치러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형제님들 오시면 예배 이름을 붙여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형제님 오시면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한 네다섯 번 정도 그런 예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장례가 다 치러졌고요. 장례가 치러지고 이제 3호가 끝난 이후에 보통 상복을 다 벗죠. 벗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저희 형님이 이제 아버지가 보았던 그 성경책을 버리지 않고 그걸 집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양복을 입었으니까 이제 벗어야 되죠. 벗는데 갑자기 그 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너가 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너는 엄청난 두려움을,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형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근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랍니다. 왜냐하면 대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형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이 장례식에 전해졌던 이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형님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형님 마음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 이후에 첫 주일날 어머니와 함께 형님이 아버지의 성경책을 들고 아버지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3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리고 형님께서 아버지가 보았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형님 또한 저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교회 앞에 간증을 했고, 간증한 이후에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셨고요. 지금도 대구 대명동 모임에서 신실한 형제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참 순종했을 때 2시간 반, 3시간 떨어져 있던 이곳에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염려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상주교회 개척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구원 받으셨고, 제가 문경으로 모임에 순종했을 때 저희 형님이 구원 받으면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참 놀랍게 제 삶에 제가 가장 염려했고 가장 눈물로 기도해왔던 이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주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또 상주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그 간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서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가졌던 꿈은 동역 장로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일찍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다른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도시교회였기 때문에 가까운 구미, 선산, 영천 또 이렇게 주변에 주일학교가 부족한 그러한 모임에 여름 성경학교 또는 어린 특별집회 이러한 이유로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20살 때 거의 30여 개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섬길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청된 교회들의 특징은 주일학교가 굉장히 연약했지만 교회 또한 굉장히 연약했던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임들을 방문하면서 제 마음에 주님, 저 지역에 한 가정만 더 있다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에 교회가 참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준비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준비된 가정이라면 이 모임에 목회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참 잘 동역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역장로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장로가 되려면 교회 내에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다 섬겨봐야겠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배워야겠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또 기원회, 또 심지어는 교회 재정, 교회에서 장로 형제님께서 제게 섬길 것에 대해서 건면하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가 주님 앞에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고요. 또 레크레이션 자격증부터 필요한 그러한 세상에서 교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의 자격증도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헤아려 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동력 장려로서 전문성과 또 영성과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갖춰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또한 제 마음에 일찍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개방할 수 있고요. 가정을 개방해서 목회하시는 형제님을 더불어 함께 잘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25살에 결혼을 해서 결혼하면서 저희 이 신혼집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집은 사랑의 집이야. 그래서 간판을 딱 사랑의 집. 그리고 대문이 항상 열렸습니다. 방문도 열렸고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부터 누구든지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거주하고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저희 가정이 개방되었는데 지금까지 늘 가정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앞에 결혼한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1994년도 결혼할 쯤에 대구 대명동교회에서 대구 북부교회, 현재 대구 팔곡로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집사님과 기도하면서 그 대구 북부교회의 개척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구도자 포함해서 13분이 개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주로 교회가 파송받을 때 성도님들이 한 50-60분 정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300, 어린아이들 포함해 300여 분 정도 그렇게 모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1999년도 4월 2일입니다. 5.16 혁명도 아닌데 왜 그날을 기억하냐면 제 생애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히 매일매일 성경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중 누가복음 9장 58절부터 60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무나 가여워 보였습니다.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시군요. 덜짐승도 둥지가 있고 다 굴이 있고 집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시군요. 그러면서 주님 제게 기대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집이 제 삶이 주님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
교회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 교회가 있게 되면 교회 주님이 편안하게 머리를 두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교회들이 있겠구나. 그런 순간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야, 이건 너무 생각이 지나치게 나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60절 말씀을 보는데 주님은 제게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제가 주님 가엾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제게 느닷없이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군가가 망치로 제 머리를 그냥 후려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훌륭하신 주님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얼른 성경을 덮었습니다. 덮어야 숨을 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경건의 시간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놓았으니까 또 그 다음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9장이 끝났으니까 10장 말씀을 딱 폈습니다. 10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갈지어다. 주님은 제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주저앉지 말고 가라. 오 주님. 아닙니다. 못 갑니다. 지금 제 나이 그때 당시에 20대 후반이었고요. 또 제가 영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이와 자질과 영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주님 앞에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아니,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다시금 말씀해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반응할 수 없었던 그 이유 첫 번째는 제가 꿈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꿈은 동역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목회를 하게 되면 그분을 쫓아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제 꿈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거의 20년 동안 아니 계속해서 그것을 준비해왔던 입장에서 12년 동안 준비해왔던 입장에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제게 그 마음을 아셨는지 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일꾼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전도자나 어떤 소명, 사명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지쳐있고 찢겨져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내가 사역할 테니 너는 나를 돕는 동역자가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영적으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들의 진정한 이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특별히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거나 또 하나님 교회를 세우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가서 그냥 함께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명확하게 제게 세 번, 네 번 연달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두 번째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보았던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였고 목회하신 그 형제님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 저 거기 가면 굶어 죽습니다. 저 못 갑니다. 제가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계속해서 봐왔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또 어느 교회, 그 형제님, 그 사역자님, 그 목회자님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습을 제가 아는데 제 이 20대 후반의 나이에 가서 거기를 걷는다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제게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가 직접 너를 먹이고 입히고 신을 심기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건방진 계약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주님 안 먹이시면 최초로 굶어 죽는 일꾼이 생길 줄 아십시오. 저 거기 가서 일 안 합니다. 저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할 것입니다. 주님이 굶기시면 굶고 먹이시면 먹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섣뜻 주님 앞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주님이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주님은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제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주님 앞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주님. 이제는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하면서 제 이 사역의 첫 순종의 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상주 모임과 문경교회 개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